잘 지냈어요? 잘 지냈다고요? 나름이요. 그럼 뭐 지냈다고 할 수 없잖아요. 그렇지. 메뉴 좀 어디 고민해봤어요? 네. 그래서 어떻게 뭘 결론이 뭐야? 원테이블 식당의 메뉴야? 아니면 뭐 새로운 메뉴? 새로운 것도 해보고 근데 네. 거의 테이크아웃 가능한 메뉴로 좀. 네, 아 테이크아웃으로? 네. 테이블 하나 받아서 뭐 이거 하는 것보다는 가격 좁으니까 주로 여기서도 먹을 수 있지만 네.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게 네. 어떤 메뉴를 둘이 같이 고민한 거예요? 아니면 둘이 더 고민하고 네. 각자 또 좋아하는 음식 하라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따로 준비한 거예요? 그럼 두 개의 메뉴가? 두 개 이렇게 네. 두 개? 네. 좋아. 네 개? 네. 어, 그럼 저 네 개면 뭐 잘 됐네. 해봐요. 네. 뭐? 파스타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. 내가 언제 하지 말라고 했어. 아니 근데 그 온도가 이제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적합하지 않으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샐러드 파스타처럼 실곤약 샐러드. 실곤약 파스타. 뭐 네. 맥파스타네 실곤약? 네. 또 디스플레이도 좀 예쁘게 하고 싶어가지고 식용꽃으로 위에 이렇게 장식하는 거. 꽃 했다 그랬지? 네. 또 하나는? 하나는 이제 그 토스트인데요. 사과랑 아보카도 조합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해보고 하나는 약간 디저트스럽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보고 해서 오픈 토스트랑 저는 이거 실곤약 샐러드 이렇게 준비했고 저 진짜 단순하게 가지치기 해서 좋아하는 음식 재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. 뭐 이렇게 다 쓰다가 조합을 한 게 월남쌈인데 아. 안에 속재료를 과일로 넣는 거예요. 과일 월남쌈? 네, 네. 그거랑 대만 갔을 때 통감자에다 막 소스 뿌려가지고 해주는 거 있잖아요. 그럼 저는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거를 감자를 고구마로 바꿨어요. 감자를 고구마로? 이유는? 제가 고구마를 좋아하니까. 아, 본인이 좋아하니까? 네. 그래서 뭐 밥 한 끼 정도 가볍게 때울 수 있는 그런 간식 같은 메뉴. 이거는 지금 아보카도 밑에 사과 밑에 계란말이를 그냥 통으로 올린 거네? 네. 그럼 치즈? 이거 아니 이것도 프렌치예요? 근데 네, 이렇게 네. 아 살짝이었구나. 네. 밑에가 그러면 네. 그 아몬드를 발라서 구워봤어요. 그래서 좀 고소하게 발라서 구워봤어요. 그래서 좀 고소하게 드실 수 있도록. 아 지금 또 우리 윤희 씨 사진 찍기 바빠요. 아 백 대표님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. 예. 이렇게 너무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요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분들은. 한번 둘 다. 예, 네. 예, 예. 그 와중에도 자기들 사진 찍고 앉았어. 오케이 올라가 보세요. 또 올라가요. 예쁘긴 한데 지금. 아 예쁜 것만큼이나 맛이 좋지요. 뭐야 이게? 맛있는 것보다 주변 애들이 우와 이거 뭐야? 그 시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치고 확 떨어뜨리네. 그것만 해도 배불러요.